안녕하세요. 제천 바이솔농부입니다. 예, 겨울 김장 배추입니다. 아, 오늘은요, 11월 18일이고요. 저희 집 김장하는 날입니다. 배추 끝내주죠. 예, 배추 품종은요, 휘파람 골드입니다. 저희 이 배추 올해 정말 고생해서 키운 배추입니다. 8월 19일 날 심어서 잘못돼서 다 뽑고, 9월 4일 날 또 심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배추 끝내주죠. 저희 지방에서는 제가 해마다 이렇게 키워서 저희도 김장을 하는데요. 휘파람 골드예요. 처음에는 휘파람이란 품종을 썼었고요. 휘파람 골드가 어느 해부터인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예, 씨앗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휘파람 골드를 예, 심어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멋지게 이쁘게 아주 통통하게 키워서 저희는 김장을 합니다. 속이 굉장히 노랗게 예, 잘 익었어요. 올해 배추 농사, 무농사 정말 망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역시도 예, 무농사도 뭐 그닥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저희 식구들 먹을 수 있게 굉장히 잘 됐습니다. 배추 끝내주죠. 예, 속도 얇고 길쭉길쭉하고 노랗고 예, 황금배추는 아닙니다. 일반 그냥 배추예요. 그런데 속이 이렇게 노랗게 잘 찼습니다. 저희는 101포기입니다. 100포기를 하려니 약간 아쉬워서 예, 한 포기 더 추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다섯 집 겁니다. 다섯 식구 거 100포기를 올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제천에서 이제 생활한 지가 꽤 됐는데요. 처음으로 농사 지으면서 처음으로 저희 친정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 날씨가 하필이면 너무너무 추워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예, 알타리 김치도 하려고 이렇게 다듬기를 합니다. 이 알타리는요, 알타리 무가 아니고 초록무입니다. 초록무라고 아마 농사 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더 아삭아삭하니 맛있는 초록무입니다. 예, 지금 다듬는 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굉장히 아주 야무지게 손질을 잘 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절이기 작업을 하는 중인데요. 100포기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요즘에는 뭐 김장들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또 절인 배추를 사서 예,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희는 시골집이고 또 농사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니다. 100포기 소금 절임 하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소금물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대, 예, 배추 뿌리 부분만 소금을 살살살 뿌려주면은요, 하룻밤 재우면 잘 되더라고요. 어떻게 잘 되느냐? 예, 그거는 이제 뭐 주부 경력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됩니다. 네, 이제 초보 주부님들은 또 이 절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몇 번씩 밤에 뒤집었다가 예, 그런 반복을 하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되니까 손발이 척척 맞아서 올려주면 그냥 소금을 척척 예, 그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요, 굉장히 숨이 잘 죽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아주 배추가 잘 절여져서 예, 씻는 작업을 하는 중이죠. 예, 제가 촬영을 많이 못해가지고 예, 씻는 장면이 많이 없는데요. 예, 이렇게 물통을 3개를 놓고 3번을 헹굽니다. 깨끗해요. 배추가 많이 깨끗해서 뭐 꼼꼼히 안 씻어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버무리면 좋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바로 놓고
우소금을 살짝 뿌려서 놉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버무리기를 해요. 이 상태로 하룻밤을 놔두면 배추의 단맛이 다 빠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콘티 박스에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위에 우소금을 살짝 뿌려 놉니다. 이 작업이 좀 더디기는 하는데요. 안 하고 바로 하면은 좋은데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네, 배추 속을 넣기 위해서 이제는 무를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무농사도 망했어요. 예, 그런데 망한 무치고는 굉장히 예쁘게 잘 컸지요. 예, 기역무가 보이지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기역무가 없었는데 올해는 무 심고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기역무가 많이 나오겠다 그랬는데 예, 나오더라고요. 무도 정말 깨끗이 씻고 예, 파도 이렇게 예,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파를 씻고 계신 분은 남자분입니다. 저희 형부입니다. 예, 김장한다고 미리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 김장할 때는 남자의 힘이 정말 필요하죠. 예, 채썰기를 합니다. 역시 남자의 손으로 해야 쓱쓱 아주 잘 썰리고 힘있게 빨리빨리 썰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무채 써는 거 칼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아, 무를 제가 이렇게 잘라주니까 예, 쉽게 쉽게 하더라고요. 무도 채 썰어서 준비해놓고 갓도 준비해놓고 여러가지를 저녁에 다 준비를 해놓고 다음날 이제 양념을 버무려야겠죠. 예, 쪽파입니다. 쪽파 역시도 이 김장철에 파가 굉장히 튼튼하고 맛있고 그렇죠. 무 역시도 이 가을에는 김장을 하는 이유가 배추고 무고 여러가지 작물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 김장할 때 되면은 정말 명절 다음으로 김장 명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예, 김장을 하는 이유가 이 가을무가 좋고 배추가 좋고 예, 그래서 이렇게 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파를 썰고 계시는 분은 또 저희 형부십니다. 굉장히 잘 썰어요.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예, 가르쳐 드렸더니 보시자마자 내가 썰어야 나도 김장 먹을 자격이 있다면서 써시는데요. 정말 잘 써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음날입니다. 버무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 무도 다 썰어놓은 석박지 무도 같이 섞어서 이제 김치통에 배추 넣고 무도 넣고 예, 그렇게 저희는 합니다. 엄청 추웠어요. 정말 추웠어요. 영하 7도?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 넘어서까지 밖에 수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어서. 그래서 햇빛 날 때 얼른 버무리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조금 풀리길래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고춧가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새우젓, 뭐 멸치액젓 예, 다 넣습니다. 예, 초록무 김치입니다. 아주 양념하고 배추하고 너무너무 딱 맞았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남겨서 그 양념으로 이렇게 초록무를 버무렸습니다. 대박 맛있어 보이지요? 김장하는 날은 힘들어도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막 떠들면서 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요. 맛있는 김장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빠질 수 없는 수육입니다. 밖에서 삶았으면 제가 영상에 좀 담았을 텐데 안에서 추워서 안에서 삶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맛이 최고지요.
김장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싸서 한 입씩 예, 넣어주면 그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정말 이 수육을 먹기 위해서 저희는 김장을 하는 것 같아요. 김장이 목적이 아니고 아, 수육을 먹기 위해서 김장을 한다. 아, 소주도 한 잔씩. 예, 이렇게 하하호호 거리면서 김장을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네, 역시 김장하는 날은 수육입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이제 김장이 다 끝났습니다. 네, 각자 이제 김치통 가져온 데다가 이렇게 담고요. 또 제가 또 택배 보낼 때도 있고 해서 콘티박스에 이렇게 또 담고 이렇게 해서 3일간의 김장이 끝이 났습니다. 색깔 끝내주죠.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18일날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는 월요일날 보내야 되니까 굳이 김치통에 안 담고 저희는 이렇게 콘티박스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예, 양념이 잘 어우러져서 예, 월요일날 택배 싸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네, 저희 이렇게 3일간 김장을 했습니다. 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